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이번 주는 정말 다양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화요일에는 4세대 소렌토의 실제 차량이 해외에서 완전히 공개가 되었죠. 덕분에 하루 종일 소렌토의 소식으로 북적북적한 하루였습니다. 올해 초였죠. 1월에는 GV80이 공개가 되면서 크게 시장에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차량은 누구나 구입할 수 있는 차량이 아니기 때문에 현실적인 주머니 사정을 고려해본다면 소렌토는 패밀리에게 가장 인기가 높은 차량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소렌토는 산타페와 함께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을 자랑한 차량이죠. 새롭게 출시될 소렌토의 소식을 지금까지 18부 영상으로 알려드렸는데요. 그때마다 수식어처럼 알려드렸던 말이 있었죠. 바로 3세대 플랫폼입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소렌토가 출시가 되면 현행 산타페는 1위를 지키기 힘들 것 같다는 말을 습관적으로 그동안 많이 했습니다. 이제 곧 소렌토가 출시가 되는데요. 5월 전으로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만약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4세대 소렌토와 산타페가 정말 한판 승부를 해볼 만큼 시장은 전쟁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산타페는 아무리 첨단 편의사양과 멋진 디자인으로 무장하더라도요.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소렌토와는 사실 게임이 안 될 것 같았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 자동차 역사를 되돌아보면 세대 변경인 풀체인지에서 플랫폼이 변경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디자인이 변경이 되고 세대가 변경되고 플랫폼까지 변경된다는 것은 자동차에서는 마치 산업혁명처럼 큰 변화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단순 상품성 변경인 페이스리프트에서 플랫폼이 변경된 사례는 존재는 하지만 단 몇 건만 존재하는 마치 불문율과 같은 이야기죠. 최근 출시가 되어서 큰 인기를 얻고 있는 더 뉴 그랜저의 경우 출시 전부터 3세대 플랫폼 적용 여부가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적용이 되지 않았는데요. 2세대를 개선한 2.5 플랫폼이 적용되었지만 사실 뭐 2세대의 플랫폼이라고 할 수 있죠. 따라서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3세대 플랫폼 적용은 사실 힘들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논란의 종지부를 찍겠습니다. 유튜브 유니지TV에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하부에 서브프레임을 촬영한 데 드디어 성공했습니다. 3세대 서브프레임은 이미지에서 보시는 것처럼 우물자 형태의 서브프레임이 들어간 것이 특징이죠. 그렇다면 2세대 서브프레임은 어떻게 생긴 것일까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바퀴와 연결된 노란색 부분이 바로 서브프레임입니다. 알파벳 H자와 비슷해서 H형 서브프레임이라고 불리는데요. 3세대 서브프레임은 이미지처럼 마치 우물 정체를 닮았습니다. 구분이 쉽게 되시죠? 좀 더 쉽게 설명드리기 위해서 두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봤습니다. 쉽게 구분이 되시죠? 이런 구조적인 차이가 사실 별것 있겠느냐 말할 수도 있겠지만 충돌 사고가 발생되는 경우 승객을 보호하는 충돌 에너지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은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고요. 가장 궁금해하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는지 여부를 공개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사진이 2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산타페 TM 서브프레임 이미지입니다. H형 서브프레임을 볼 수 있죠. 유튜브 채널 유니티비에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촬영에 성공했습니다. 정말 쉽지 않은 자료인데 소중한 자료를 공유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언더커버와 에어로 다이나믹까지 고려된 설계를 볼 수 있는데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료 화면을 볼까요? K5가 출시가 되고 박병일 명장님과 함께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K5의 하체를 분석해드렸었죠. 영상을 보시게 되면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어 있는데 사진과 동일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유니지 TV의 도움으로 새롭게 출시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3세대 플랫폼이 새롭게 적용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정말 오랜 시간 동안 궁금했고요. 이분이 어떻게 될지 기다렸는데
소중한 자료를 제공해 주신 유니티비에 한 번 더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확인되면서 이제 중형 SUV 시장은 한치 앞을 가늠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소렌토와 산타페 페이스리프트 중에서 서로 경쟁하게 된다면 비교 자체가 안 될 만큼 생각했는데요. 압도적으로 소렌토가 우세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었습니다. 적어도 안전을 중시하는 패밀리가 플랫폼이 무엇인지 이해하고 계시다면요. 4세대 소렌토를 구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했었죠. 하지만 두 차량 모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것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디자인과 편의상, 실내 공간을 기준으로 자신에 맞는 차량을 구입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플랫폼이 변경되면 안전만 좋아지는 것일까요? 리뷰어마다 중요시하는 부분이 다른데요. 어떤 분들은 디자인을 중시하는 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퍼포먼스와 같은 성능을 중요시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자동차에 있어서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플랫폼의 변화는 사실상 신차 수준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는데, 즉 풀체인지보다도 훨씬 큰 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 어떤 부분이 좋아질까요? 첫 번째는 자동차에서 가장 중요한 안전 부분이 크게 강화가 됩니다. 영상을 보시게 되면 테스트 차량이 불법 차량인데요. 1차 충돌 후에 차체가 돌아가지 않고 바퀴만 분리가 돼서요.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충돌 후에 주행 방향을 잃지 않는다는 것은 2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이 정말 낮다는 말인데요. 영상을 하나 더 보실까요? 제네시스 G90의 충돌 테스트 장면입니다. 미국 고속도로 보험협회인 IIHS에서 실시한 평가에서 최고 등급을 받았죠. 하지만 여기에는 조금 허점이 존재하는데요. 현재 기준으로 IIHS 스몰 오버랩이죠. 1차 충돌에 대한 테스트 결과를 반영하죠. 하지만 1차 충돌 이후에 주행 방향을 잃고 2차로 충돌이 이어지는 상황은 사실 고려하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에서 발생되는 대형 사고의 30% 이상이 1차 충돌 이후에 2차 사고에서 발생된다고 합니다. 엄청나죠? 이미지를 보시면 충돌 전에 주행 방향은 왼쪽이었죠. 그리고 충돌이 발생되었습니다. 1차 충돌 후 현재 차량은 바퀴가 분리가 되었지만요. 주행 방향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1차선에서 주행을 했다면 충돌 후에도 1차선을 유지할 수 있다는 말이 되겠죠. 하지만 이번 사진을 보면 상황이 전혀 다른데요. 1차 충돌 후에 주행하던 방향을 잃게 되면서 차량이 회전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실제 사고라면 상황이 어땠을까요? 생각만 해도 조금 아찔하시죠? 회전을 하게 되면 버퍼 공간이 가장 약한 측면부가 오픈됩니다. 만약에 옆 차선에서 주행 중인 차량이 있다면, 이 상황에서 충돌하게 된다면 전복 또는 대형 인명사고로 이어지게 되죠. 또한 중앙선을 침범하거나 장애물 등에 충돌하게 돼서 1차 사고보다도 오히려 더 큰 사고로 이어지게 됩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한 플랫폼이 바로 3세대 플랫폼입니다. 쉽게 이해할 수 있게 설명드렸는데요. 좀 이해가 되셨나요? 자동차에서 안전은 너무나 중요한 기준이기 때문에 이렇게 플랫폼만 변경되어도 풀체인지급 이상이라고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따라서 최신 차량을 구입할 때는 반드시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된 차량을 구입하라고 이미 재차 여러 번 말씀드리는 이유였습니다. 새롭게 개선된 3세대 플랫폼을 적용한 소렌토와 산타페는 충돌 에너지를 훨씬 효과적으로 흡수하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횡방향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충돌이 감지가 되면요, 바퀴가 스스로 분리가 되는 슬라이드 어웨이 거동 기술이 구현되었습니다. 요약하면 지금까지 출시된 소렌토와 산타페는 2세대 플랫폼이죠. 하지만 새롭게 출시될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되면서요, 이제는 1차 충돌 후에 주행 방향을 잃지 않고 우리 가족의 안전을 소중하게 지켜줄 수 있다는 점이 바로 큰 차이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물론 다양한 도로 환경에서 모든 조건에 해당되는 것은 아니겠죠. 항상 안전 운행을 신경 써야 하는 이유입니다. 추가로 장점이 또 있습니다. 새로운 레이아웃이 적용되었기 때문에 연료의 효율, 주행 성능, 동력 성능 등 모든 것이 개선되었습니다. 따라서 2세대 플랫폼과 3세대 플랫폼은 완전히 다른 차량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3세대 플랫폼의 장점은 뭐 이 정도만 알고 계셔도 충분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베일 속에 완전히 가려져 있었던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의 실내 공간은 이전 영상을 통해서 알려드렸었죠. 산타페와 팰리세이드가 하나로 결합된 것 같은 산타 세이드라는 표현을 해드렸는데요. 기아 콘솔 디자인은 팰리세이드와 완전히 닮았습니다. 자세히 보니 디자인의 완성도도 상위 차량인 팰리세이드와 비교해보면 좀 고급감이 좀 떨어지는데요. 하지만 비교적 잘 다듬어져 있습니다. 팰리세이드와 두 대의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보면요. 솔직히 어느 쪽이 상위 차량인지 모를 정도로 많이 닮았습니다. 소렌토의 실내 공간도 위장막 차량에서 공개가 되었죠. 3세대 플랫폼이 두 차량 모두에 적용되면서 정말로 디자인과 취향에 따라서 차량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스마트폰도 아니고 산타페 페이스리프트에 3세대 플랫폼이 적용됐다는 점은 신차를 구입하시는 분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지만요. 이제 막 차량을 구입하신 분들에게는 한편으로 정말 섭섭한 소식이라고 생각합니다. 4세대 소렌토는 2월 20일에 사전 계약을 시작으로 3월 10일경에 4세대 소렌토가 출시될 예정입니다. 물론 우아한 폐렴으로 인해서 조금 지연 요소도 발생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달 뒤에는 경쟁자인 산타페 페이스리프트가 출시가 될 예정입니다. 3세대 플랫폼 적용으로 소렌토의 여유로운 독주가 예상되었는데 3세대 플랫폼이 확인되면서 산타페와 뜨겁게 경쟁하게 될 것 같습니다. 덕분에 소비자는 즐거운 것이겠죠. 선택의 폭이 넓어지고 좋은 차량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많이 궁금해하실 산타페와 소렌토의 차이점을 직접 비교해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시면 가장 빠르게 소식을 받아볼 수 있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